굉장히 김동원 선생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기에 무리하고요. 날도 춥고 또 여러 약속이 많이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또 마이진이 뭐라고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예쁘게 머리띠도 하고 오셨네요. 네. 제가 아이핀의 찐티비 새해 콘서트 특집으로 준비를 해요. 어제 첫 번째 곡 달타령 어제 좀 괜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안 괜찮아도 괜찮다고 해주실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곡으로 제가 준비를 한 노래가 있는데 그걸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가사를 앞에다가 제가 놨거든요. 근데 잘못 놔가지고 못 읽었어요. 그래도 안 틀린 게 참 용하죠. 네, 저도 제가 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점인데요.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대표님이 자꾸 이렇게 특집 콘서트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준비하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혹여나 실수가 있더라도 그냥 저도 사람이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크게 웃으셨어요 지금? 제일 화려하게 하시고 제일 크게 웃으셨어요? 나중에 댄스 시킬 거예요 제가.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새로 뭐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도 많아요. 혹시 마이진 공연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여러분들 처음 뵙니다. 네, 앞으로도 오늘 공연 보시고 네,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욕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어서 한 곡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은요, 진성 씨의 가지마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좋으세요? 네. 근데 사실 이쪽 끝에 앉는 것보다 이 가운데로 이렇게 앉으신 게 더 소리가 잘 들리는데 괜찮으세요? 아, 너무 예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장안동이요? 아, 감사합니다.
엊그전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진이 요즘 행사 가면 이 노래를 많이 불러요. 담열차라는 곡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내 노래보다 반응이 더 좋으면 안 돼요. 네, 이어서 밤열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간만 허락이 되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다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해진 곡수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 혹시 하고 오셨나요? 네. 근데 여기서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또 친척 언니랑 오빠가 또 이 자리에 환겨왔을 줄은 모르겠는데 고마워. 저 부부 아니에요. 남매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는 또 한번 뒤로 미루고요. 한 곡 더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깜짝 놀랄만한 곡입니다. 제가 여태껏 한 번도 불러봤던 적이 없던 곡이에요. 궁금하시죠? 네. 언니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무도 궁금해 안 하는데. 네, 그럼 이어서 제목 밝히지 않고 여러분들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런 듀엣곡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새로운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같은 정장을 입고 듀엣곡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수분의 이름은 제가 밝히지는 않고요. 음악이 흘러나오면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수님 나와주세요! 고향 친구라는 노래로 열심히 활동 중인 가수 정다한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제가 우리 마이진 형님이라고 불러요. 너무 보이시하고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평소에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뒤에 꼭 바로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저희가 한달 리허설을 했는데 그냥 서로 눈을 마주치고 노래한 적이 없어서 정말 서로 징그러워가지고 굉장히 웃음을 참고 했는데 오늘 쳐다보지 말고 노래하면 안 될까? 한번 이렇게 안아보면 안 될까? 일단 노래 끝나고 얘기하자. 얘기하자. 노래 끝나고. 네! 귀여워. 아세요? 트로트계의 정혜인. 트로트계의 유아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요? 네, 왜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마이진 선배님의 팬클럽도 되지만 이제 그런 말 들으면 안티팬이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네. 제가 유일하게 저희 제 친척분 중에 가하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건 내가 끝나고 뒤에서 얘기해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또 서운해하실 수 있으니까. 네, 달덩이 같으신 분이 계시면 나중에 말씀 인사를 좀 따로 오늘 주기 사이기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만 쳐다봐요. 네가 잘생겨서. 그래요? 네가 잘생겼는데 굉장히 적응이 안 돼요. 우리 마주보면서 얘기하는 그러게요. 이렇게 네. 저는 이렇게 누나 안지는 한 벌써 7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끈끈한 우정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마이진 TV가 앞으로 일취월장해가지고 승승장구하시기를 정말 옆에서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생긴 사람은 나한테 잘한다고요. 나중에 사실 마이진 찐TV도 있지만 다한 씨도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소리 삼형제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잠시 내려가 있는 동안 우리 이 무대를 다한 씨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도 더 큰 박수로 다한 씨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좀